여기가 입구인가? 여기 여기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여수? 여기 서 있어. 여수. 환상이. 아. 야. 신기한다가 참 많네. 풀빵이라는 얘기 참 오랜만에 듣는다. 풀빵이 내가 먹어본 건가? 근데 풀빵이 뭐예요? 풀빵 그게 뭔지는 모양을 모르겠네. 옛날에 저기 뭐 벽지 바르고 그럴 때 밀가루를 물 살짝 부어갖고 불에 끓이는 걸 끈적끈적해지거든. 그걸 풀이라고 했어, 그걸 풀. 근데 빵이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그게 연상된다 그래서 풀. 그럼요.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쓰는데. 불빵 뭐 무슨 불빵? 뭐가 유명? 팥죽에다가 네. 이 빵 나가지고 그래. 아. 그거 딱 매간주 두 개요. 네, 국수하고. 국수는 어떤 국수? 잔치국수. 아, 좋지 좋지. 좋다. 아, 맛있겠다. 그럼 그렇게 주세요. 이거. 아, 주방이 여기 있었구나. 야, 여기도 오래된 집 같아요. 와, 팥죽 맛있겠다. 아니, 안 먹어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저 풀빵을 넣고 저 안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하나 봐.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야. 선생님 어때요? 이게 설탕 안 넣어도 무지하게 단대. 아, 그래요? 단해. 아, 와, 나 이 풀빵 처음 먹어봐. 아, 진짜 맛있는데? 아, 아,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아, 정말 미치겠네. 달아. 아, 모양만 국화빵 모양인 거구나. 진짜 풀빵이네. 네.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풀빵. 근데 풀빵은 밍밍한데 이 팥이 워낙 다니까 둘이 이 조합이. 풀빵만 먹으면 좀 그렇겠다. 그래서 약간 별미가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맛있는데요? 풀빵에다가 단팥 쪽에다가. 여기는 이게 뭐라 그럴까? 이거 맛있다. 국밥 같아. 시장에서 먹으면 진짜 다 맛있더라고. 나 원래 팥죽도 좋아하는데 이 풀빵을 솔직히 처음 먹어봐. 풀빵을 넣어. 약간 약간 밍밍한 오뎅 같지 않아? 식감이? 그치, 오뎅 같지. 오, 특이하다 이거. 근데 진짜 식감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게 뭔가 되게 생각날 것 같은데. 빵이란 느낌보다는. 근데 이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. 음식 궁합이. 이거 사이 하나, 사이 하나.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아, 진짜 짱 제대로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이 잔치국수도 이거 별미겠는데? 맛있다. 완전히 맛있다. 약간 그 어머니가 해주는 네. 집 스타일하고 조금 또 다른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다. 네. 약간 진짜 경상도 스타일이야. 저 할머니가 국수를 항상 이렇게 말아주셨거든요. 진짜 그 맛이네요. 아, 시모는 고향 맛을 많이 느끼겠다. 네. 항상 거의 이런 음식으로 많이 해줘. 이게 합천에서 마지막 밥 먹는 건지도 모르니까 맛있게 먹어라. 알겠습니다. 좋나요?
아, 저. 아, 너 맞아. 가야 되잖아. 공연 때문에 가야지. 몇 시 출발해? 제가 아마 한 12시 정도 지나가지고 출발할 것 같아요. 지금 11시 15, 20분이야. 네.